예, 이번 시간에는 배열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자, 배열이라고 하는 것은 영어로는 array라고 해요. array. 그래서 배열을 정의한다면 연관되어 있는 데이터들을 모아서 통으로 관리하기 위해서 사용하는 이 데이터의 형식이 이 배열입니다. 다시 말해서 이 배열이라고 하는 것은 데이터들을 담는 그릇이라고 할 수가 있는데요. 우리가 이전에 살펴봤던 데이터를 담는 그릇은 변수가 있었죠. 자, 배열과 변수가 다른 것, 서로 대체관계 있는 것은 아니지만 어쨌든 변수라는 것은 기본적으로 데이터를 담아내는 그릇이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a라고 하는 변수가 있을 때 여기에다가 1이라는 값을 넣을 수도 있고 2라고 하는 값을 넣을 수도 있죠. 자, 이걸 문법적으로 표현하면 a는 1일 경우에 이것이고 a는 2일 경우에 이런 것이죠. 즉, a라고 하는 이 변수 안에는 어떠한 값이 담길 수가 있는데 그렇게 담겨진 값은 하나의 데이터였던 것이죠. 자, 그런데 이 배열이라고 하는 것을 사용하게 되면 자, 이 그릇이 이렇게 생겼어요. 그리고 1, 2, 3 이러한 값들이 있을 때이 값들이 서로 어떤 의미가 비슷하고 어떤 연관되어 있는 데이터라고 한다면 이 값을 여기에 넣고 여기에 넣고 여기에 놔서 하나의 그릇 안에 여러 개의 데이터를 저장할 수 있고 꺼내올 수 있는 그러한 형태의 그릇이 바로 배열이라고 합니다. 자, 설명은 추상적이니까 이제 구체적인 코드를 보면서 배열이 무엇인가를 살펴보죠. 자, 우선 배열을 만드는 방법을 설명을 드릴 건데요. 자, 보시는 것처럼 배열은 이렇게 만들어집니다. 지금 제가 강조 표시한 저 구간에 있는 것이 바로 배열이고요. 그 배열은 다시 변수에 담겨지게 되는 것이죠. 그래야지만 그 배열에 접근할 수가 있어요. 자, 여기 있는 걸 한번 제가 직접 코드로 작성을 해볼게요. 자, 우선 멤버라는 변수에 배열을 담는데 배열은 대괄호로 시작해서 대괄호로 끝나야 합니다. 문법이에요. 그리고 여기에다가 서로 연관되어 있는 데이터. 이를테면 우리가 어떠한 정보를 처리해야 되는데 처리해야 될그 정보는 어떤 단체의 멤버들의 닉네임을 담고 있는 정보가 있다고 한다면 그러한 정보들은 예, 하나의 배열 안에 담아두면 편리하게 다룰 수가 있습니다. 자, 그래서 첫 번째 멤버는 egoing이고 두 번째 멤버는 k880 5이고, 세 번째는 소리 알기라고 한다면 이렇게 해서 배열을 만들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egoing k8805 소리 알기라는 저 정보들을 하나의 그릇에 현재 담은 거예요. 그리고 그 그릇을 멤버라고 하는 변수에다가 다시 담게 되는 것이죠. 자, 그러면 엔터를 쳐볼게요. 자, 그러면 멤버라고 하는 변수가 생성이 됐는데요. 이 변수를 여기서 클릭하면 그 변수 안에 담겨 있는 값들이 무엇인가를 이 크롬 개발자 도구가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만약에 alert을 하게 되면 경고창이 뜨면서 그 경고창에는 저 배열에 담겨 있는 정보들을 콤마로 구분해서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즉, 지금까지 우리는 멤버1은 egoing이고 멤버2는 k8805 이런 식으로 변수에다가 하나의 값만을 담아 왔었는데 자, 멤버는 이렇게 코딩을 하게 되면 하나의 변수 안에 여러 개의 데이터를
담을 수 있게 되는 것이죠. 자, 그러면 여기 적혀 있는 것대로 배열에 들어있는 각각의 데이터 이거 하나하나를 원소, 영어로는 엘리먼트라고 부릅니다. 그러면 현재 이 배열 안에는 몇 개의 원소가 들어있나요? 하나, 둘, 세 개의 원소가 들어있는 배열인 겁니다. 그러면 우리가 배열을 담았으면 그 배열에 있는 어떠한 값을 필요에 따라서 꺼내올 수 있어야지만 담는 것이 의미가 있겠죠. 그러면 배열에 담겨있는 어떠한 값을 꺼내올 때는 어떻게 하면 되는가를 살펴볼 건데요. 자, 여기에 있는 이 배열을 제가 그림으로 그려볼게요. 자, 그림으로 표현하면 여기 있는 이 그릇, 이 붉은색으로 표시한 것이 그릇인데 그 그릇 안에 egoing k8805 소리알기라는 데이터가 담겨 있다라고 그림으로 표현할 수가 있는 겁니다. 그렇게 해서 여기에 담겨 있는 각각의 값들을 뭐라고 하냐면 원소라고 부르는 거죠. 그런데 그 각각의 원소들은 이렇게 저장될 때 순서대로 각각 고유한 번호를 갖게 됩니다. 식별자를 갖게 돼요. 그래서 그 식별자는 첫 번째 저장된 값은 0이라고 하는 고유한 번호를 갖고요. 두 번째 저장된 값은 1이라는 고유한 값을 갖고 세 번째는 2라고 하는 고유한 값을 갖게 됩니다. 바로 이 고유한 값은 자바스크립트가 여러분들 모르게 내부적으로 자동으로 부여하는 값이고요. 이러한 형태의 값을 뭐라고 부르냐면 한국어로는 색인이라고 하고요. 영어로는 인덱스라고 합니다. 그래서 우리 보통 책을 사면 책 제일 뒤에 보면은 이 각각의 어떤 컨텐츠들, 주요한 컨텐츠별로 알파벳별로 컨텐츠들을 이렇게 나열을 했잖아요. 그래서 그것을 뭐라고 하냐면 색인, 영어로는 인덱스라고 부릅니다. 인덱스 페이지. 그래서 인덱스 페이지가 하는 역할은 어떤 특정한 정보를 찾아내는 역할을 하는 것이죠. 바로 이 배열에서의 색인, 또 인덱스라고 하는 이것들도 우리가 필요한 정보를 찾아낼 수 있도록 하는 역할을 합니다. 그래서 만약에 여러분이 두 번째에 저장된 값을 가져오고 싶다면 자, 이렇게 코드를 작성하시면 됩니다. 즉, 배열이 담겨있는 변수에 대괄호, 대괄호, 그리고 대괄호와 대괄호 사이에 이 인덱스 번호를 이렇게 전달하게 되면 그 인덱스 번호에 해당되는 정보인 K8805라는 값을 이 배열이 우리에게 반환하게 됩니다. 자, 그러면 코드를 통해서 한번 살펴보면 자, 여기 제가 멤버라고 하는 변수에 egoing k8805 소리알기라는 값을 담았는데요. 자, 이 중에서 제가 첫 번째 값을 가져오고 싶다면 멤버 0이라고 하면 첫 번째 값을 가져옵니다. 1이라고 하면 두 번째, 2라고 하면 세 번째 값을 가져와요. 자, 여기서 조심하셔야 될 것은 프로그래밍에서는 숫자를 0부터 넘버링하기 때문에 첫 번째 저장된 데이터의 인덱스는 0이라는 사실을 여러분들이 기억하셔야 됩니다. 자, 이렇게 해서 배열이 무엇인가에 대해서 살펴봤고요. 다음 동영상에서는 그렇다면 도대체 배열을 왜 쓰는 걸까? 또 배열이 없다면 어떤 점이 불편한 것일까? 라고 하는 궁금증이 아마 모락모락 피고 있을 건데요. 그거에 대해서 해소해드리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